한 해를 결산하는 독립영화축제 서울독립영화제 여정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무려 3천여 명이 지원을 해서 24명의 배우가 본선에 진출했고요. 본심을 통해서 1등부터 3등까지 가렸다고 합니다. 영감을 준 당신의 연기를 지지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버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해도 되는가에 대한 어떤 믿음과 확신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24명은 이번 독백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 확신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귀하는 서울독립영화제 2023년의 자원활동가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공적인 영화제 개최에 크게 기여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 모든 친애하는 모든 삶에게 우리 다시 힘내서 잘 살아보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진심어린 소감 너무 감사해요. 1374편의 출품작 중 130편 상영하였고 상영회차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164회차를 상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진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69회차 매진되었고요. 17,015명의 관객이 무려 4,000명 정도의 관객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서울독립영화제는 15개 부문과 17개의 상을 준비했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받아봤자 그 심사위원 세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실 관객상은 무려 1만 7천 명의 관객들이 주신 상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서울독립영화제 2023 관객상 단편 부문 정재영 감독님의 작두! 이어서 장편 부문 이미란 감독님의 딸에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나가면 이제 영화 같은 거랑은 다르게 좀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내가 실력이 느는 것도 느껴지고 또 앞으로 나가고. 근데 이거 그 골방에서 이제 시나리오 쓰고 하는 일은 뭐 약속된 리도 없고 또 바로바로 그런 보상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영이 훨씬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상 받아 보니까 전 영화가 훨씬 더 좋습니다. 첫 장편 영화를 찍어 보니 단 한 줄도 쉽게 쓰여진 글이 없고 단 한 쇼트도 쉽게 찍힌 쇼트가 없고 단 한 순간도 쉽게 연기되는 순간이 없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박찬호 감독의 아무 잘못 없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서독제에서 상영을 하면서 관객분들에게 많은 힘과 많은 응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서울독립영화제 2023 넥스트 링크상 오종민 감독님의 장손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또 내년에 개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시고 관객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배우사 미팅도 하게 해주셔서 되게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와 배우들의 연기를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룩으로 구현해내었습니다. 딸에 대하여 김지룡 촬영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업 같이 할때 좀 장비도 많이 부족하고 인력도 좀 많이 부족했지만 이빨이 없으면 잇몸이라도 라는 생각으로 같이 열심히 일을 해준 촬영팀과 조명 감독님 감사합니다. 열렬 스텝상 그녀에게 편지 이상철 감독님. 제가 이 영화의 연출을 하고 이제 시나리오 편집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이제 통틀어서 이렇게 상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배우님은 관록이 있고 기계가 뛰어난 매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차가운 숨 정민주 배우님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우선 연기력 많이 끌어올려주신 우리 최한영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 서울독립영화제 2023 독립스타상 본선 장편 경쟁 부문 해야 할 일 김도영 배우.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얘기 안 해주는 거네요. 딱 50에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칭찬이 필요했거든요. 예.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빗발치는 세계에서 그 오랜 역사를 기록하고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목소리 내는 일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되살아나는 목소리에 박수남 장마의 감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라에 와서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은 너무 영광입니다. 네, 올해 집행위원회 특별상은 작품이 아닌 한 인물에게 드립니다. 서울독립영화제 2023 집행위원회 특별상 박종현 배우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특별히 소록제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상을 주셔서 너무나 큰 힘이 되고요. 새로운 시선상 미니의 전혜련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앞으로 보겠습니다. 영화를 다시 또 한번 찍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있다가 한 번 더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기억의 집 정재희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낮에는 영화를 촬영하고 이제 서독제는 저녁에 와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영화로운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진행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네. 따로 상은 아니지만 심사위원 특별 언급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꼭 특별 언급하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안나 감독님의 퀸의 뜨개질 정말 정말 너무 잘 봤습니다. 단편 최우수 작품상 박지인 감독 매달리기 축하합니다. 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영화에 매달려 오는 동안 정말 좋은 일들도 많았고 인생을 되게 충만하게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편 대상 시상입니다. 서세롬 감독님의 스위밍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상 순서입니다. 최우수 작품상 시상입니다. 동전의 뒷면처럼 어떤 사물의 그 다른 면을 분명 관점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은 작품이고요. 최우수 작품상 박홍준 감독님 헤알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다른 촬영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와이프 김지연님에게 이 영광을 바칩니다. 네, 이제 대망의 대상 시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이걸 얘기하고 돼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냐고 계속 나보고 물어보는데 서울독립영화제 2023 대상 조영석 감독님의 더 자연이 축하드립니다. 시나리오를 다른 분들한테 보여드렸을 때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바에 기네스북이라도 올라보자 하는 마음으로 1인 스텝으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선 이거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제가 다른 일을 또 해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겠네요. 이 상을 받은 이상 또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서울독립영화제 2023 폐막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